제 독특한 능력 중 하나는 젓가락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높이 날던 중 태양이 너무 가까워졌고 젓가락이 녹아버렸습니다. 다행히 아빠와 함께 비행하고 있어서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비행하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언제나 아파트 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날도 그렇게 젓가락을 들고 7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상 저의 오늘 꿈 이야기였습니다. 꿈은 우리의 몸은 잠을 자고 있지만 뇌의 일부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억이나 정보를 무작위로 자동재생하는 것입니다. 제 꿈 이야기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죠. 잠에서 깨자마자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생생했던 꿈은 순식간에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꾼 꿈은 무엇이었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죠? 꿈은 왜 꾸는 것이며 꿈을 기억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뇌에는 해마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활동은 잠을 잘 때 이루어지죠. 이때 나의 기억들은 영상으로 옮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이죠.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프로이트의 꿈에 대한 주장에 따르면 신체 내부나 외부에서 자극을 받을 때 꿈을 꾸고 최근 경험한 내용이 꿈으로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목표가 꿈에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꿈은 뇌에 저장된 기억 중에서 무작위로 영상이나 소리가 재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 없거나 들어본 적 없는 것은 꿈에 등장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질 경우 꿈을 꾸긴 하지만 애초에 본 것이 없으니 꿈에서도 시각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소리만 들릴 뿐이죠. 때때로 처음 보는 장면이 재생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가 제멋대로 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봤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꿈을 꾸기 위해선 잠을 자야 합니다. 잠에는 비렘수면과 렘수면이 있는데 비렘수면은 총 4단계로 나눠지죠. 1단계에서 4단계로 갈수록 깊은 수면을 하게 되며 4단계까지 갔다가 역순으로 다시 1단계로 돌아온 뒤 렘수면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꿈은 이때부터 시작되죠. 이것은 약 90분 정도의 주기를 가지며 하루 6시간을 잔다고 치면 자는 동안 4개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렘수면 상태에선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기억의 연상작용을 활발하게 해줘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꿈 중 기억하는 것은 가장 인상 깊은 꿈 한두 개 정도입니다. 뇌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를 기억하기 위해 애씁니다. 망각은 신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억하는 것만큼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죠. 인간의 기억은 단순히 생각만 했을 때보다 행동을 함께 했을 때 더 잘 기억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꿈은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잊혀집니다. 꿈 일기를 쓴다면 평소보다 꿈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꿈은 깨자마자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꿈 일기는 깨자마자 써야 하는 것이죠.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이 기억나지 않을 뿐이죠. 꿈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소설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디킬 박사와 하이드, 영화 터미네이터, 에이리언, 비틀즈의 노래, 예스터데이는 모두 꿈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잠을 자면 꿈이 기억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꿈을 꿨다면 한번 기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